그래서 뭐 한 몇 개월 전에 그랬으니까 뭐 지금 피 나온 거하고는 상관없죠. 다친 거하고는. 이미 오래전에 다쳤다는 날개. 그렇다면 몸속 어딘가 상처는 없는지. 괜찮은데요? 아니 다친 데가 없어요? 없어요. 아무래도 뭔가가 좀 이상하다. 피 묻은 깃털을 샅샅이 뒤져봐도 원인을 찾을 수 없고,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도 피가 깃털 안쪽 몸에서 솟아난 게 아니라 바깥에서 묻은 것 같은데. 볼수록 궁금증은 더해만 가고. 아팠다 그러면 애가 먹지도 않고 그럴 텐데, 제가 혼자만이라도 아파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먹는 것도 잘 먹지. 목욕도 잘 알지. 뭐. 어? 그러고 보니 녀석 정말 멀쩡해 보인다. 피를 흘린 이후에도 평소와 전혀 달라진 게 없다. 아프지 않은 건 다행이지만 녀석의 몸을 흥건히 적신 이 피는 그럼 대체 어디서 난 건지, 그리고 그게 정말 피가 맞기는 맞는 걸까? 왔을 때 그 애들한테 노린내보다 피비린내 같은 거 나거든. 근데 저한테도 났었어. 그 분명히 피 같아. 분명히 나. 뭐 피 아니면 뭐 다른 게 분명히 없는데. 분명히 핀데 상처는 없고. 자, 거의 몸에 묻은 것이 정말 피인 건지 현장에서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다. 오직 혈원에만 붉게 반응한다는 시약. 자, 테스트를 시작해보는데 한 방울 면봉에 떨어뜨리자 오, 금세 붉게 물든 면봉. 정말 피가 맞다. 한 번씩 일어났었거든요. 처음에 맨 처음에 거의 한 달 전에 한 번 나고, 그 다음에 이제 3일에서 4일 정도 그 사이에서 또 이렇게 일어난 게 이제 총 4번이죠 지금까지. 제법 규칙적인 패턴. 횟수를 거듭할수록 피는 점점 더 흥건하게 묻어 있었다는데, 누군가 우리의 정기적으로 침입한 것은 아닐까. 그때 눈에 띄는 고양이 한 마리. 혹시 이 녀석이 거위를 피겁먹으로 만든 범인? 얘는 원래 닭하고 같이 자요. 네? 얘 고양이랑 닭하고 같이 잔다고요. 얘는 고양이가 무늬만 고양이에요. 병아리가 막 왔다 갔다 해도 얘는 안 잡아먹어요. 싶은 거 안 와봐요. 아아, 어릴 적부터 함께 키운 순한 고양이라고? 거봐요. 아, 난 치킨 안 좋아해. 집 밖에 위험 요소가 숨어있진 않을까. 아래 집이 또 있긴 있어요. 이거 밑에 오시다 보면 한 집 있잖아요. 할아버지 혼자 사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유일한 이웃 할아버지 댁을 찾았는데. 안녕하세요. 기르는 거 없으세요? 염소 한 두 마리 있어요. 아, 염소 두 마리요? 예. 염소라? 게다가 우리의 가뒀으니 거위와는 만날 일조차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집 주변을 에워싼 산속 산짐승에 지실지도 모른다. 저쪽에도 지금 개를 한 마리 묶어놨거든요. 저쪽에 묶어놓고, 여기는 지금 또 강아지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여기 가둬놓고. 그럼 개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짐승들은 못 내려온다고. 여기 못 내려오는데 개들을 키우고부터는 본 적도 없다는 산짐승. 다른 동물의 흔적 역시 전혀 찾을 수 없었는데. 상처도 없고 그 피는 그럼 무슨 피냐고. 와, 이게 죽겠네. 분명 피는 보이는데 원인을 짐작할 수 없으니 답답하기만 한데. 일단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고 24시간 녀석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기로 했다. 녀석은 줄곧 거위들, 오리들과 떼지어 다닌다. 누구 하나 무리를 이탈하는 법도 일정 반경 이상을 벗어나는 경우도 없다. 어? 그런데 벼랑간 경계태세를 갖추는 녀석들. 갑작스런 이 집 꼬마의 등장 때문인데. 일제히 자세를 낮추고 울어대더니 36개 줄행랑도 함께하는 모습. 위협적인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단체 행동을 하고 있었다. 그렇죠. 항상 무리 지어 다니죠. 오리 6마리, 거의 4마리 항상 같이 다녀요. 아니 그런데도 왜 다들 멀쩡한데 유독 혼자만 피범벅인지. 쟤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 없어요. 제가 엄청 순하거든요. 문제라면 이제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노는 게 문제지. 거위 먹성이 워낙 좋아서 쇠도 소화시킨다지만, 야, 이 녀석.